티모시 샬라메 이제 듄2 그 이제 개봉을 앞두고 한국에 내한 와서 홍보 활동을 유퀴즈에서 간단하게 했습니다. 이게 원래 성시경 아저씨한테 갔었대요. 예. 근데 30분만으로는 안될것 같다라고 성시경이 이제 거절했었는데 거절하고 나서 이제 보니까는 별로 관심 없던 분야였나 봐. 그랬는데 이제 박진영 아저씨가 성시경 한테 이제 야 무조건 잡아 이거 진짜 그 지금 온 세상이 티모시 샬라메야 무조건 잡아 그랬었다고 근데 이제 이게 안 돼가지고 성시경 쪽에서 30분 너무 짧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유퀴즈로 갔대요 그럼 비하인드를 털어놨습니다 예. Korea is a history of cinema that's very rich, so now I think very honored and hopeful that people will go see it and they watch it on their iPhones, then that's okay too. 아니 그렇지만 그 스케일을 보려면 그래도 영화관이 낫지 않나? Oh no, absolutely, absolutely. Go to the theater. 두 분이 홍보에 적극적이다. 티모시 샬라메가 누구냐? 이제 그 헐리우드판 그좀 이제 서양에선 너무 핫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포지션으로 보면은 티모시 샬라메 우리나라 연기자라고 잘생긴 배우 누가 있을까? 그리고 뭔가 좀 인간적인 매력도 굉장히 많은 잘생기고 연기 잘하고 인간적인 매력도 뛰어난 누가 있을까? 우리나라 포지션으로 보면은 없어. 없어. 티모시 샬라메는 사실 이제 스파이더맨 했던 그톰 홀랜더랑 같은 어떤 좀 약간 라이벌 같은 그런 느낌이긴 해. 근데 티모시가 좀더 우위에 있어. 아무래도 톰 홀랜더는 좀더 작품 활동 많이 하긴 했지만 티모시 샬라메 영화 중에 저는 제일 재밌게 봤던 게 헨리 5세. 요거 진짜 재밌어요. 요거 안 보신 분들 꼭 보시고 넷플릭스 있습니다. 예, 약간 좀 잔인하기도 한데 와 진짜 연기 잘했어. 요때 뭔가 연기력 극찬을 받아. 요거 더킹. 그리고 데뷔는 아마 그 인터스텔라 그 주인공 아들 역으로 나왔었는데 그 회상신이 있어요. 그 가족들이랑 영상 통화하는 그런 그 씬이 있는데 그 씬에서 통편집 당했어.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그 좌절감을 맛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아무래도 인터스텔라에서 연기를 그냥 매튜 맥커너이가 너무 잘해가지고 자기 장면이 좀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분량이 거의 없어. 그래서 그 아들 역으로 나왔는데 아들보다는 딸과의 어떤 그 부녀 간의 어떤 그 느낌? 부녀 간의 어떤 그게 더 영화에 많이 나왔죠. 예. 그리고 또 콜미 바이 유어 네임 예, 요 영화에서 크게 주목받습니다. 여기 영화에 주목받고 뭐또 되게 호감이야. 호감일 수밖에 없는 게 잘생김만으로 뭔가 저런 핫한 헐리우드 스타가 아니라 약간 좀 이제 데뷔 전에 모습들 이런 것들이 너무 그냥 순수한 소년의 이미지 이런 것들이 강해가지고 뭐 그런 모습도 회자되면서 굉장히 호감의 계열로 가게 된 예, 그 배우예요. 돈 룩업 이 영화도 저 넷플릭스에 있죠. 넷플릭스 오리지널. 예. 뭐 제니퍼 로렌스가 또 저기 그 티모시 샬라메한테 또 얘기했던 그게 있는데 그것도 유명하죠. 뭐라 그러냐 힙합계에서는 그 래퍼들이 뭐 샤라웃 해주는 거. 아무튼 그 서양에 있어서 차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라고도 해도 될 정도로 그 정도로 핫한 그 스타야 티모시 샬라메. 노선도 너무 좋고. 예, 작품성 있는 것도 많이 나오고 또 연기력도 괜찮고 예전에 약간 그런 배우 있었잖아요. 그 누구였냐? 그 뱀파이어 영화 뭐지 랄프야? 트와일라이트. 트와일라이트.
로버트 패틴슨 같은 그런 느낌이야. 근데 이제 확실히 다른 거는 로버트 패틴슨은 이제 아무래도 좀 티네이지 무비로 이름을 알리고 얼굴을 알리고 했었지만 지금은 이제 많이 연기력적으로 작품 선택하는 그런 노선을 타서 좀 더 배우력이 상승했죠. 근데 이제 더 뭔가 어린 나이에 티모시 샬라메는 좀 더 이제 그 연기력 쪽으로도 많이 작품 활동하고 그런 거야. 인기만을 얻기 위한 어떤 그냥 젊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배우의 느낌은 아니야. 최근에 이제 뭐 원카 이 영화도 그러고, 예. 아무튼 뭐 연기력도 좋고 뭐 마스크도 좋고 마인드도 좋고, 예. 굉장히 핫한 그 스타입니다. 티모시 샬라메. 듄 2가 이제 뭐 개봉 앞두고 있는데 좀 듄 1 재밌게 봤어요. 안 보신 분들은 꼭 미리 보시고 나중에 극장 찾으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이미 개봉했어? 아, 개봉을 이미 했구나. 듄 2. 아, 뭐야, 왜 듀시라거나. 듄 2. 개봉을 했어? 아, 했구나. 했네. 어제 했네. 너 랄프는 봤냐? 듄 1도 안 봤어요. 원도 안 봤어? 예. 아이. 듄알못이야? 예. 그럴 수 있어. 우리나라 해외에서는 막 스타워즈 엄청 인기 많고 막 팬덤 무지막지 하잖아. 예? 그 조지 루카스의 그 저 스타워즈. 솔직히 스타워즈 뭐 본 사람이 있어요? 잘 모르잖아. 그 세계관이나 이런 것들. 약간 그런 쪽이야. 듀는 그쵸. 파묘. 파묘 292만 명. 야, 미쳤다. 천만은 좀 힘들어도 뭐 600만까지 가겠다. 파면 저는 그냥 그랬어요. 예, 그래도 볼만합니다. 이제 영화 쪽으로 너무 얘기가 또 이렇게 흘러버리면 안 되니까 넘어갑시다. 티모시 샬라메에서 파묘까지는 좀 그렇지. 예. 드래곤볼 빵이라고, 포켓몬스터 빵의 어떤 그 흥행, 예, 유행. 그 노선을 가려고 했었을까요? 황금 여의주 24K를 넣어놨는데, 거의 뭐 전량 폐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냥 소리소문 없이, 묻혔다고 합니다. 그치. 드래곤볼 프랜차이즈는 어떻게 보면은 진짜 저 때나 좋아하고 그랬지. 지금은 이제 막 다 30대 아저씨들이 됐을 텐데요. 드래곤볼 좋아하던 세대들은. 예. 네. 그치, 드래곤볼 IP는 뭔가 좀 그게 있어. 차라리 슬램덩크. 슬램덩크 또 영화로 나온 것도 흥했잖아. 드래곤볼 IP로는 뭐 사실 딱히, 예. 2025년에, 지금 이제 배달 오토바이가 전부 지금 이제 사실 거진 내연기관 바이크를 많이 쓰잖아요. 뭐 맥도날드나 몇몇 뭐 도미노 피자나 몇몇 어떤 그런 저때 말고는 거진 다 내연기관 바이크를 이제 쓰는데 스쿠터죠, 스쿠터. 근데 이제 배달 오토바이를 2025년부터는 전량 전기 오토바이로 바꾼다고 합니다. 예. 내연기관 스쿠터들은 이제 영업용으로 못 쓴다. 이거 진짜 크거든요. 왜냐면 지금 그 뭐 PCX나 뭐 이런 그 바이크들 있잖아. 그 저 배달용 바이크들. 얘네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물량 엄청나게 나올 텐데. 지원금을 주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거 뉴스 자료 한번 줘봐요, 랄프야.
어. 교체를 해야만 배달용으로 쓸 수 있다. 어. 라는 거야. 나는 근데 너무 찬성. 너무너무 찬성. 어. 뭐 이 업계에 계신 분들은 좀 그럴 수 있는데 저는 너무 찬성이에요. 예. 네. 구분이 되긴 해야 돼. 레저용 바이크와 어, 배달용 어, 영업용 이 바이크랑은 예. 구분이 되긴 해야 돼. 레저도 전기 안 되냐라고 하는 거는 좀 실질적으로 어렵지 않겠어요? 그건 아예 그냥 뭐 대다수가 소수를 아예 차별하겠다라는 건데. 예. 배달용 바이크는 전기 바이크로 바뀌는데 꽤나 어떤 그 명분이 있죠. 시끄러운 것도 포함되고 또 거기다가 뭐 환경 문제도 있고 그죠? 어, 그리고 수많은 어떤 불법 튜닝, 예, 뭐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전기 바이크, 전기 스쿠터로 바뀌는 데 있어서는 크게 이견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사실 이 배달 바이크 때문에 이제 레저 바이크 타시는 분들도 피해를 많이 받았거든. 원래는 이제 그 배기음이 105dB였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바뀌었어요. 작년 말쯤에 이제 바뀌었었는데 그때가 이제 95dB로 줄어들어가지고 어 그게 이제 레저 바이크들은 어느 정도 이제 그냥 기본 빵으로 나오는 스로틀을 감았을 때 나오는 그 배기음이 있는데 그것보다도 더 낮게 측정을 해갖고 이게 과연 효용성이 있는 정책이냐에 대한 비판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정부에서 그렇게 받고 있는 데는 하도 신고가 많이 들어오니까예요. 신도시라든지 뭐 이런 데 이제 아파트 그리고 동네 그런 데선 레저바이크들은 잘 안 다녀요. 왜냐하면 레저바이크들은 시내에서 빠져나와서 뭐 양평이라든지 다른 지역이라든지 좀 널널하고 좀 그런 곳으로 많이 빠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레저바이크들이 뭐 동네 주민들에게 주는 피해 양과 이 배달용 바이크들이 주민분들에게 주는 그 피해 양과는 상당히 전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네. 그래서 좀 저는 이거 좀 다르게 봐야 된다라는 그 생각이에요. 예. 서울에 다 달리는 배달 택배 25년 모두 전기차가 된다. 이거 저 뉴스 그 영상을 달라 그랬더니 영상이 없어요. 아무튼 그 자 볼게요. 서울시가 2025년까지 전업 배달용 이륜차 택배 화물차를 100% 전기차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서울환경부, 오토바이 배달업체, 택배 화물차 업체 등과 업무 협약을 한다. 전기 오토바이는 2025년까지 모두 6만 2천 대를 보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서울의 내연기관 전원 배달용 오토바이 3만 5천 대를 전부 전기 오토바이로 교체를 보급하고 나머지 2만 7천 대는 개인이나 배달 전문 업체, 소규모 사업체 신청을 받아서 지원한다. 지원을 해주네요. 네. 대책이 있어. 틀렸다. 아. 배달길이 더 즐거워졌습니다. 뭐 매연이라든가 이제 뭐 미세먼지 이런 부분이 제일 먼저 이제 라이더가 이제 노출이 돼서 맞게 되니까. 전기가 아닌 일반 오토바이는 오늘도 시커먼 매연을 쉼없이 뿜어냅니다. 실제로 오토바이는 승용차보다 탄화수소는 113배, 일산화탄소는 71배 더 배출합니다. 최근 배달용 오토바이가 급증하면서 대기오염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런 상황이 심각하다며 2년 전 더 맑은 서울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배달 전용 이륜차는 2025년까지 100% 전기차로 교체합니다. 아, 오세훈 참 오세훈 시장 참 일 잘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아주 좋아요. 약속한 시한이 당장 내년인데 이견이 없잖아. 이거 이견이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 현재 배달용 오토바이가 몇 대인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때 저희가 그 환경부적이랑 이제 그 업체들 저희랑 MOU를 맺으면서 전업백 발용이 3만 5천 대 정도를 그때 그 당시에 추정을 해서 전기 오토바이는 주행거리가 짧아 배터리를 자주 갈아줘야 하지만 교환소는 턱없이 부족하고 정부 보조금도 줄어 구입 부담도 큽니다. 걔를 타고 100km를 달려야 되는데 네. 중간에 습관이 있고 전기 그 충전이 안 되잖아요. 아직은 시기 상관 같은데 서울시가 강조했던 대기재 개선 대책이 공연불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그쵸, 이제 보급을 어떻게 해주느냐인데 근데 또 부작용도 있을 거야. 만약에 사고가 일어났을 때 이제 전기차 불타는 거 봤죠? 예. 전기차는 불타는 게 불이 붙는다라는 느낌보다는 뭐 타오른다라는 느낌이 맞을 것 같아. 예. 그 배터리가 탈 때 그 어마어마한 정말 그 그 가열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 만약에 이제 사고 때문에 또 그런 부작용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아무리 좀 배터리가 작다고는 해도 크게 사고가 나야지 사실 뭐 배터리에 불이 붙는 거니까 그치 이제 그 배달용으로 쓰던 PCX를 굉장히 싸게 구매할 수 있겠네. 그래서 이제 그걸로 출퇴근하고 그걸로 이제 뭐 동네 마실 다니고 이런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넘어갑시다. 조세호 실물. 와, 머리끝에부터 발끝까지 완전 그 명품으로 휘감는다 그러던데 셀린 저 모자도 엄청 비싸지 않아? 이 가방이 그 유명한 가방이잖아. 5천만 원대 가방. 그 해외 유명 디자이너가 이제 처음으로 남자용으로 나온 그 버킨백이라고 하더라고. 저 디자 저기 어디 제품이죠, 여러분들? 좀 아시나, 여러분들? 에르메스인가? 에르메스인가 보다. 맞아. 에르메스 남자용 그 최초로 나온 버킨백. 뭐 상징성이 있죠. 예. 근데 좀 해외 유명 디자이너가 해가지고 유명해졌다고 하던 그 5천만 원짜리 그 버킨백인데, 정말 비싸죠? 저거 풀셋이 800만 원 이상 줘야 되는 옷이라고. 야. 아, 근데 제가 여러분들이 채팅으로 이제 뭔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교정할 게 있고 교정해주지 않을 게 있는데, 뭐 대다수가 막 이렇게 얘기해버리는데 그거 같다. 여러분들, 말을 왜 그렇게 해요? 하면서 여러분들의 어떤 그 채팅 그 태도를 내가 교정시키기에는, 뭐 사실, 뭐, 보이는 데에는 좀 그렇게 보이는 게 있으니까, 예. 그죠? 너무 또 대다수가 얘기하는데 거기다 대놓고 막 일침가 하는 거는 뭔가 방송한 제 입장에서도 조금은 자제해야 되긴 해. 아무튼 뭐 넘어갑시다. 야, 비트코인 소식인데요. 비트코인 최고점이 8천 몇백만 원이었죠? 지금 두 번째 최고점을 찍을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예, 여러분들, 비트코인이 8,300만 원. 예, 8,300만 원. 1비트코인당 8,300만 원. 예, 8,800까지 찍었었나요?
지금 8,700이라고 합니다. 야. 좀만 더 존버했으면은 이런 또 시간이 또 오는데 또 이제 많이 내렸을 때 막 고통받고 이랬던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결국은 존버가 답인가? 그쵸. 존버하는 기간이 고통일 거야. 왜냐면은 내가 그 야수의 심장이라는 말이 그 주식 용어로 이제 쓰는 거였는데 야수의 심장이 왜 야수의 심장인가? 진짜 주변의 어떤 외부적인 영향을 내가 안 받아야 되거든. 근데 그런 외부적인 영향을 안 받고 사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겠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 다 포함해 갖고 재산에 많은 돈을 투자했어. 비트코인에. 근데 거기서 이제 내가 진짜 딱 잊고 3년 뒤에 까먹자. 내가 3년 뒤에 이거 잘 묻어두고 까서 먹자. 잘 숙성시켜서 진짜 고점에서 진짜 이득 좀 보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뉴스 뭐 그냥 영향은 그러니까 남에 대한 그 너무 정보 포화 상태다 보니까 비트코인 소식을 내가 모르고 싶고 신경 쓰고 싶지 않아도 주변에서 알아서 내기로 자꾸 흘려줘. 그러면 또 보게 되는 거고 또 들어가서 보면서 그래프 보면서 하, 좆바 같네 망했네 이러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계속 고통받을 수밖에 없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예. 잊지 마라 하락장을. 저 1년 전에 전 재산 갖다 싹 다 꼬라박고 이제 그러고 이제 그냥 내 일상생활 하면서 살았으면 어마어마한 이득을 받겠죠. 근데 뭐 사회생활 졸업까지는 힘들 거라고 봐요. 1년 전 거였으면. 근데 진짜 최고는 2천만 원대 떨어졌었을 때 그때 들어갔으면 정말 예. 예, 그때는 뭐. 근데 그때 한, 얼마 안 되지긴 했어요, 그것도. 1년 좀 지난 일 같은데. 자, 뭐, 어디까지 올라갈지, 얼마나 떨어질지, 궁금합니다. 맞아, 저런 투자는 다 결과론적으로 이제, 되기 때문에. 카리나 소식 좀 확실히 맞네요. 돼지국밥만 먹었는데 음주운전에 단속됐습니다. 예? 돼지국밥 먹는데도 음주운전에 돼지국밥만 먹었는데 어떻게 돼지국밥에 술 탔나? 어떤 이제 그 저 여성분이 올리셨어요. 남편 사연인데 음주 단속됐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예. 네. 0.039. 아, 예. 네. 원인이 두 가지인데, 남편이 알코올에 민감한 체질이라는 것이 문제고, 둘째는 국밥가게에서 돼지 잡내를 줄이기 위해 소주를 사용하는데, 보다 많은 양의, 아니, 이거 뭐 개소리야. 아, 개소리일 수밖에 없지 않아? 국밥가게에서 돼지 잡내 줄이려고 소주 쓴 거 그거 끓이면은 다 날아가잖아. 알코올은 다. 그죠? 그래서 그 조리 과정에서 알코올 성분이 다 날아가니까 냄새가 안 나지. 술 냄새가 안 나는데. 거짓말 같아. 현장에서 경찰에 항의했는데 경찰은 체혈을 권하더라. 기계를 더 믿는 행동을 하더라. 술은 한사코 입에 대지 않았다.
아, 싫어요. 엄청 반대가 엄청 많네.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알코올의 끓는 점은 섭씨 80도 아래다. 소주를 끓여도 물이 끓는 100도가 되면 싹 다 날아간다. 일반적인 돼지국밥 끓이는 시간이면 알코올 없음. 다 기화됐다. 국밥을 80도 아래에서 끓였을 수도 있잖아. 뭔 개소리야. 말도 안 된 얘기야. 김나박이 타이틀이 부담스러웠다고 JTBC 이제 그 인터뷰에 나오셔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김나박이. 근데 김나박이도 이제 사실 뭐 그 저 보컬판 그래서 이제 뭐 크게 좀 의미가 좀 퇴색돼가고 있는 것 같긴 해. 전에도 김나박이 이야기 나왔을 때도 얘기를 했었지만은 그 김나박이가 아직까지 건재하지는 않아요. 예, 그중 한 두어 명 정도는 이미 지금 에이징 커브를 겪고 있고 예전에 콘서트에서 보여주던 그 기량들이 지금은 안 나오고 있어서 예, 사실 박효신 빼고는 예. 다 그렇게 돼가고 있어서 굉장히 좀 아쉽다. 예, 이수도 그러고 뭐 김범수도 그러고 예. 예전에 부르실 때랑 다르긴 해요. 예, 저도 김범수 저는 이제 최애가 나얼이고 나얼은 내가 너무 닮고 싶고 저렇게 부르고 싶어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예. 그냥 흉내 정도는 내도 진짜 거의 가깝게 막 못 불러. 그래서 그냥 진짜 완전 워너비 같은 느낌이고 그나마 소화할 수 있는 노래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들은 확실히 김범수 노래가 좀 있었죠. 저도 김범수 노래 많이 불렀었고 옛날에 막 슬픔 활용법 막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아이 잘하죠. 아이 당연히 뭐 말도 안 되게 잘하는데 이제 솔직히 보컬이 제가 전에도 그 약간 남자 보컬 티어표 컨텐츠 한번 했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제 좀 약간 세대교체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그 과도기 같아. 다 한때가 있는 거지. 이건 인기가 아니라 좀 그냥 보컬력? 예. 전에도 이제 했는데 김범수 나얼 박효신 이수 예. 이제 좀 세대 교체가 조금 이루어져야 하는 뭐 그런 적인 것 같아요.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예. 잘하는 사람이 너무 워낙 많으니까 이거 한 6개월 전에 했던 것 같은데 꽤나 예전에 했었어 이거 자, 저는 전상근 김나박이 차세대 이제 뭔가 차세대 김나박이라기보다는 그 세대 교체 다음 바통을 이어받을 남자 보컬 고트급은 진짜 전상근이라는 생각을 하긴 해. 파워, 댐핑 그리고 진짜 그 발라드 특화된 그 진짜 힘 있는 호소력. 다 갖추고 있는데 흥행력 이게 조금 아쉬워. 약간 좀 명성 이게 조금 아쉬워. 전상근님 뭐 무반주 한번 볼래요? 예. 모르는 사람들 워낙 많아가지고. 그럼 마지막. 그 보컬력이 확실히 있는 가수들은 자기 콘서트나 공연에서 꼭 이거를 해요. 무반주로. 이걸 원래 이 챌린지, 무반주 챌린지를 김현우 님이 먼저 했어. 그 다음에 이제 김범수 님이 하시고, 이제 그거 따라가는 거죠.
어, 근데 이거는 좀 뭔가 약간 그 안정감이 조금 저기한 것 같네. 이거 다른 거 봐볼까? 어, 잠시만요. 헤어지자 말에 한 거 볼까? 잠시라도 이 행복을 느껴서 고마웠다고. 어? 오, 잠깐만. 어. 전상근 근데 좀 내가 약간 내 취향도 있고 그래서 더 오래 보아야 해. 약간 오래 보아야 해. 그리고 내가 이제 좀 이제 풀 영상이 올라갈 영상이라서 이게 또 반주가 들어간 게 있으면 저작권 걸릴까 봐 웬만하면 무반주로 지금 보는데. 나 오늘 너에게 거야. 사랑한다고. 전상근을 제가 너무 저기 그 저기에서 봤나 봐요. 예. 근데 진짜 잘 나온 영상이 있는데 제가 지금 당장 못 찾겠고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박재정 그리고 지금 저 비엘랩소디 불렀던 임재현. 예. 그리고 뭐 마크툽, 전상근. 마크툽은 약간 좀 호불호가 좀 있는데 어 좀 요 라인들. 예. 아 김필 님은 전 약간 좀 그 감성 쪽이라고 생각을 해요. 약간 좀 감성의 영역. 예. 딱 순수 보컬력으로 봐야 돼. 그게 이제 말 그대로 어 성대 차력쇼이기도 하지. 그게. 예. 괴물 같은 그런 그 사람들. 예. 자, 좀 넘어가고 어. 자, 넘어갑시다. 이제 다음에 한번 좀 달아볼게요. 네. 동물병원 치료비에 현타온 유튜버. 통장에 구멍이 나버렸다. 통장이 설사하네. 왜요? 아, 토탈 2,400, 어? 동물병원 치료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 보험 없어, 보험? 동물보험은 없나? 동물건강보험 이런 거 없음? 아, 보험 없어. 야, 그러면은, 그, 수의사분들 돈 엄청 벌겠는데? 아 근데 뭐 반려묘 천만이 넘는 지금 시대인데 보험이 없다. 자세히 알아보면 있겠지. 있구만. 어허. 아 근데 돈 많이 드는구나. 역시 동물을 귀여워하고 동물 이뻐해가지고 동물 입양을 해볼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또 경제적으로 받쳐줘야 돼. 그죠? 사료는 뭘 먹일 것인가, 간식은 뭘 먹일 것인가, 강아지 용품 이런 것들 워낙 요즘 잘 나오다 보니까 그 중에서도 이제 또 더 괜찮은 걸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 보니까 그죠? 지금은 거의 사라진 문화. 디시인사이드 코스프레 갤러리.
아, 인터넷에서 활동하는 그 동호회의 그 활동이 오프라인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자주 모임을 갖고 이런 거 말하는 것 같은데? 아닌데? 많이 모이는 것 같은데? 예전같이 뭔가 활발하지 않다라는 의미인가? 아니야, 요즘은 디시인사이드에서 모이는 것보다는 뭐 카카오톡 오픈톡이 많지 않아요? 예. 요즘은 굉장히 모임 많이 갔던데? 그 심지어 그 공통점이, 그러니까 서로 뭔가 공통점이 있어야 되잖아. 관심 분야나 이런 게. 근데 더 나아가서는 어디 산다라는 것만으로도 모임이 생기기도 해. 뭐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청라. 청라 20대 모임, 30대 모임, 뭐 이런 것도 있어. 포괄적으로 엄청 많아졌어, 정모는. 격투 갤러리. 세계 2차 대전 갤러리. 밀덕이지, 밀덕. 애니 갤러리. 동방 프로젝트 갤러리. FPS 갤러리. 패션 갤러리. 근데 이때가 낭만 있던 시절이긴 해. 낭만 있던 시절이긴 해. DC에서 정모를 하면 대참사가 일어나죠. 실제로 다들 모여가지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재밌게 정모 현장을 즐겼는데, 나중에 이제 정모했던 사진이 갤러리에 올라오면은 그 갤러리를 이용하고 있던, 철저한 익명성으로 활동하던 그 갤러들, 그 갤러들에 의해서, 뭐, 누구 실제로 보니까, 고닉 쓰던 갤러, 실제로 얼굴 보니까, 저 사진 보니까 제가 쟤였어? 와, 하면서 약간, 연애 상담 갤러리래. 막장 갤러리. 컴퓨터 갤러리. 컴갤. 아, 보드게임 갤러리. 난 여기 한번 가고 싶다. 아, 내가 좀더 일찍 알았으면 저기 내가 한 자리 하고 있었을 텐데. 나 최근에 보드게임에 빠져가지고. PSP 갤러리. PSP 진짜 옛날에 많이 했었죠. 미연시 갤러리. 댄스 갤러리. 식물 갤러리. 아, 이게 DC의 유일한 청정 구역이죠. 뭔가 이 사진만으로 보면은 사진의 아우라가 약간 좀 되게 자연을 살리는 사람들.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뭐 공익 광고 약간 그런 포스터 같은 데나 볼수 있을 법한 굉장히 훈훈한. 지금도 식물 갤러리는 그렇게 또 유지가 되고 있다고 해요. 예. 식물에 관심 많은 사람들. 이건 또 DC 정, 그, 진짜 레전드 정모 현장. 김사랑 갤러리. 예. 하얀 거탑 갤러리. 살다. 하얀 거탑 갤러리. 처음 본다. 드라마가 너무 흥해가지고, 약간 뭐 플래시몹처럼 다들 모여가지고 같은 복장으로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정모 현장을 갖는다. 괜찮은데? 재밌네. 많이 만나. 많이 만나고, 진짜, 정말 별별 오픈톡이 다 있어가지고, 요즘 카톡 같은 경우는, 그, 무슨, 거지방이라고, 거지방 들어보세요. 여러분, 거지방 들어봤어요? 소비를 안 하는 모임이야. 오늘 내가 얼마 썼다.
나 오늘 친구들이랑 모임 있는데 빌 붙어가지고 빈대지대가지고 애들 뭐 12,000원씩 내는 거 나는 안 내고 오늘 얻어 먹었다. 아니면은 이제 나 굉장히 좀 지출하고 싶은 욕구가 컸는데 난 참아야겠다 해서 안 먹고 집에 와서 라면 끓여 먹습니다. 하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올리고 공감받고 하는 곳이 바로 거지방이야. 거지방 돈 안 쓰기 지출 안 하는 그 모임. 서로 뭔가 지출하고 싶은데 저 지금 지하상가 지나가는데 너무 갖고 싶었던 그 뭐 액세서리가 있는데 이거 좀 살까요? 하고 사진 찍었는데 얼마인데요? 뭐 7,800원이요. 아끼세요. 예. 저 돈이면은 이걸 할 수 있고요. 인터넷에서 보니까 더 싸게 살 수 있네요. 2,000원 정도 더 싸게 살 수 있네요. 약간 어떻게 보면 좀 궁상 떠는 그런 느낌으로 볼 수도 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좀 거지방 이런 것도. 그래서 정말 많은 관심사들의 어떤 모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코트, 그, 오픈 채팅도 있었어요. 근데 거기는 이제 팬들이 약간, 나중에 약간, 그, 친목질을 하고, 막 서로 이름 부르고, 막 정모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 방은 싹 다, 오한마 가지고 가서, 나 코트다. 인증해봐. 네가 코트면 인증해봐. 사진 찰칵 찍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딱 이렇게 해서 딱 사진 찍어요. 지워 이거지.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태세 변환하면서 형님이십니까 이러면서 형님 저희가 그냥 방송만 보는 사람들인데 소소하게 형님 얘기도 하고 그런 방인데 왜 지워야 할까요? 잔말 말고 지워. 이렇게 올리는 거야. 이렇게 지워 나야 너 지워. 이렇게 하는 거지. 예. 그렇게 해가지고 싹 다 없애버렸어. 앞으로도 그럴 거고. 방송에서만 딱 모이고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내 허락을 맞지 않은 뭔가 나와 관련된 그런 것들은 싹 다, 없애버려야 돼. 자, 넘어가는 걸로 하고. 이제 겨울이 가고, 점점 따사로워지는, 그리고 이제 봄이 오고 있습니다. 2024년 벚꽃 지도라는 게 이제 떴는데, 야 정말 너무 좋은 그 계절이에요, 봄은. 그죠? 예. 석촌호수. 인천대공원. 네, 나는 벚꽃은 개인적으로 여의도라고 생각해. 일본도 있네. 일본도 삿포로, 니가타, 오사카, 후쿠오카, 나고야. 전설의 짤. 그치, 벚꽃은 좀 사람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것도 있고, 또 워낙 추워서 이제 겨울 다음이 봄이라 얼어 있다가 뭔가 이렇게 딱 녹고 그런 느낌이라서, 예, 파릇파릇한 그 느낌, 특유의 이제 봄의 느낌. 그거는 이제 사실 가족보다도 친구보다도 연인과 함께 해야 가장 좋은 알맞는 계절. 그래서 커플들의 계절이다. 전 사실 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여자친구 인스타그램 사진 작가 또 해줘야 되니까, 그죠? 그래요. 원빈 근황이라고 올라온 사진인데, 뭐, 광고겠죠? 골프웨어 광고 아니겠습니까? 뭔가 더 젊어진 것 같네? 영화 배우로서 보면 사실 좀 많이 아깝긴 해요. 예. 이 좋은 비주얼과 꽤나 괜찮은 연기력으로 그 재능 썩히면서 매번 광고 촬영만 해대니 이제는 광고 모델로 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이야기들이 속속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런 비판적인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꾸준히 광고 촬영만 계속하는 이유가 제가 봤을 땐 많이 부담스럽지 않을까 싶어요. 아저씨 다음에 그 차기작이 없으니까. 그쵸? 아저씨 다음에 차기작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유튜브 찍기에는 성격이, 유튜브 찍을 성격은 또 아닌 것 같고. 집에서 그냥 뭐 비디오 게임 플스 같은 거 하는 거 좋아한대요. 예. 게임을 많이 좋아한대, 게임을. 그것도 하루 이틀 아님? 그쵸? 예. 해외 게임 하려고 집에 해외 인터넷도 따로 땄다고? 진짜 진심이다. 아, 그 사실은 처음 들었어. 야, 해외 게임을 하기 위해서 VPN 뭐 그런 거 안 쓰고 그냥 해외, 인터넷을 따로 땄다고? 와, 그 정도면 완전 진심인데? 육아와 게임에 집중하겠다. 아니 뭐 원민 걱정을 왜 합니까? 예. 아쉬워도 스스로 아쉬워야지. 뭐 남이 아쉬워해봤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유명 작곡가 마약 양성 반응 뮤지컬 작곡가. 또 연예계에 약간 또 마약 소식 같은 게 스멀스멀 또 올라옵니다. 예, 좀 더 지켜보는 걸로 하고요. 이런 거는